네, 이어지는 신민여 대표님과의 또 이제 탈북민 통일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번에 촬영을 한게 원래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다 그냥 어떻게 입만 벌리면 진짜, 어? 눈물이야, 눈물, 진짜. 사실 그래서 제가 저희 탈북 스토리라든가 이제 막 가정사 같은 걸 그걸 잘말안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남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 외국에서 오는 또 이런 그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17년 동안 탈북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생각보다 많이 오셔요. 그러면 저는 항상 휴지를 앞에다 놔야 돼. 아, 근데 저도 트라우마인지 저는 탈북민 얘기만 하면 벌써 눈물이 막 나서. 아니, 저 아, 대표님, 네. 정말 진짜 항상 이제 큰 손이에요, 진짜. 탈북민의 그 친정의 큰 손. 아니, 그리고 항상 지지를 해주고, 너할수 있어. 막 이러시길래, 아니, 저는 정말 이러실 줄 몰랐어요, 대표님. 제가 강철인 줄 알았죠? 네, 진짜. 하여튼 저는 그 탈북민만 보면 그냥 아버지 생각나면서 얼마나 힘들까 힘들까 이런 생각을 저보고도 많이 그런 하지. 생각 나요? 예, 그럼요. 아니, 누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쟤는 뭐 잘하는데 뭐 씩씩해서. 아, 씩씩하다는 아니죠. 소리가요? 사실 북한에서 보면 좀 무식이 씩씩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또 진아 씨는 또 남다르게 또 씩씩한 면은 있죠. 그거는 굉장히 이제 저는 그 내면을 저는 이제 보게 돼요. 그렇게 씩씩하게 살아내는 거죠. 예. 뭐, 어차피, 열심히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고. 대표님, 어차피 인생은 개기는 거죠. 예, 시청자분들에게 대표님께서 지금, 그러면 이제 88년부터 지금까지 면허 지금 32년에서 네네. 본격적인 거는 또 2003년부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연륜이 대단한 거예요. 10년이면 베테랑, 20년이면 아주 베테랑의 두제곱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 탈북민들에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상처받았다거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글쎄, 좀 조심하긴 한데요. 어차피, 그, 제가 이제 말이 좀 조심하긴 하지만, 그래. 아니, 제가 이제 대표님, 제가 듣기로는 대표님이 이제 예. 탈북민들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네. 무슨 이제 법 회까지 가고 이제 재판까지 가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그걸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어요? 조심하나 해 주실 수 네. 있나요? 아니, 그냥 뭐, 그냥, 이제,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제가, 1년 반 동안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저보고, 장학금을 안 줬다고. 저희가 예전에 탈북민 그 젊은 그 리더자들을 양성한 네네.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세조위의 기금으로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을 뭐다 주고 싶죠. 저는 그냥 대학생들 다 주고 싶고 모수학생 다 주고 싶은데 그래도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1년 코스에서 한세번 정도 이렇게 그 결석한 사람 하면 20명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는 세 번밖에 결석을 안 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법원에다가 그거를 낸 거예요. 아니, 왜 장학금을 나는 안 줬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나도 남북하나재단에다가 나왜 장학금 안 줘요? 이거 해야 되겠네요,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이제 그건 그렇게 볼게 아니라, 저는 그 나중에 1년 반 동안 재판을 받고, 사실은 그 청년 그 리더십 하는 걸 3년 동안 하는 걸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긴 했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아이, 그거 왜, 넘어가도 되는데, 근데 그, 또, 한참 오래전 얘기라,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그런데, 같으면 하나도 안 받을 것 예, 같은데. 안 봤죠.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그걸 보지를 않는데, 그때 당시도 제가 그분을 이해해 준게 뭐냐면, 그분 자체의 이렇게 그, 탈북 과정이나 이런 걸 제가 이제 뒤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좀 트라우마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 됐다. 나는 더 이상 뭐, 어떤, 뭐, 그런, 나쁜 감정도 안 가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뭐, 상처받은 거로 보면은, 뭐, 책을 몇권 써도 17년 동안 엄청 났겠죠. 정말 대단하신. 제가 이제 흔히 그 얘기는 해요. 내가, 그,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아버지 때문에 내가 통일운동을, 그야말로, 한이 맺힌, 정말 그 이산의 그 점철된 그런 그 삶을 사는
실향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내가 이게 통일운동을 하고 또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탈북민, 똑같은 고향에서 온 탈북민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서도 제가 탈북민을 이해하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해하고 있잖아요. 저는 탈북민이 이해하는데 한 7년 정도 걸렸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 이해라는 게 결국은 이게 문화 차이에서 온 거였었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탈북민이 나쁘다, 뭐 탈북민이 뭐 행태가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따질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문화에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나 행동이나 사고 방식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저도 미리 좀 알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아버지 생각하고 그냥 그 측은지심으로 먼저 막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탈북민들을 이해하는데 제가 깊은 시간을 두지는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그 7년 동안에 이렇게 그 걸렸다라는 거는 그분들의 이제 그 문화를 이해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도 제가 화가 안 나고 섭섭하지 않고 그럼 계속 가서 약 올려야 되겠네요. 아니 네. 제가 사실은 왜 이거를 이 말을 꺼내냐면요. 제가 이제 작년도에 사실은 저는 들었어요. 네. 제가 대표님한테 아니 저런 분도 아니 왜 아니 대표인데 아니 왜 저 하늘 같은 대표가 왜 탈북민한테 왜 고소를 당하고 왜 네. 왜 재판을 받냐. 그러니까 네. 야 그런 말 있다 이러면서 막 제가 들었어요. 네. 또 그렇게 그래가지고 아우 근데 제가 어떻게 또 대표님한테 네. 감히 또 그러겠습니까? 근데 물어볼 수가 네. 없어서. 네. 근데 또 요번에 지금 또 들었어요 그런 말을 그렇게 했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하면서. 이제 혹은 어떤 탈북민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아니 신민현 대표는 저렇게 힘도 있고 남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맨날 당하고만 있느냐. 아니 그럴까요. 우리 직원들도 예. 탈북민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 거는 아니고 저는 그 제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그 뭐 세조이가 어떻다, 신민혁이 어떻다 이래서 이제 나간 사람들이 5년이고 몇 년이고 다시 이제 교육 들어오고 이렇게 상담 들어오고 할 때 저는 속으로 너무 기쁜 게 뭐냐면 와, 저 사람이 의식이 많이 이게 성장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트라우마라든가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났구나. 그래서 네. 너무 좋아요. 그게 오히려. 근데 사람들은 아니 그거 알아요? 이렇게 누가 알아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응? 세조를 욕하고 다니고 뭐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그래서요? 그게 어떻다고요? 아니 지금 여기 오는 거는 그분이 생각이 많이 달라진 거고 그다음에 자기가 많이 치유가 돼서 왔는데 아니 무슨 생각하냐고 나는 너무 기쁘다고. 어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 직원들은 아 우리 대표님은 속도 없어. 아니야 그게 속이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게 이제 자기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본능에서 남을 공격하는 공격성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야 그게. 근데 그걸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탈북민들 지금 이렇게 쳐다보면 얘기 몇 마디 하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 보면 저 사람 상처가 너무 많구나. 상처 저거 치유하려면 몇 년 걸리겠구나. 이게 이제 대충 제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뜻하지 않게 한 번 그 이제 남성을 만나고 결혼하든 동거를 하든 그 사람과 두 번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면 한 번 사는 사람이 더 힘들었겠어요? 두 번 사는 사람 더 힘들었겠어요? 그럼 두 번 산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나는 한 번도 힘들었는데 넌 두 번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여자는 뭐 두 번 했다 뭐 저 여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세조에서 특히 이제 그 교육 중에 하나가 코칭 교육을 많이 시켜요. 저 받았잖아요. 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코칭 교육이 사실은 이제 의식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면 좀 마음이 넓어지면 이게 시각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왜냐면 이게 내가 이게 경계가 없으면 없고 넓으면 넓을수록 이게 거치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이게 허들 이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도 넓게 먹고 경계도 넓게 하면은 그 안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왜냐면 이제 탈북민한테 제가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고 저는 제가 만약에 마음 공부를 안 했다면
저는 아마 정신병원에 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여러분들 듣는 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문화 차이에서 오는 그 힘듦이지 그렇다고 뭐 탈북민이 어쨌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버지로 인해서 그렇게 탈북민에 대한 애정도 많고 통일운동도 이렇게 하지만서도 그러는 제가 이렇게 이건 무슨 주관적이긴 하지만 7년이 걸렸으니 다른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넘게 살아온 문화라는 게 이 정도로 같이 정말 상대를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섞여서 산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니 사실 있잖아요. 그 코칭 교육 지금 말이 나와서 네네네. 그런데요. 사실 그 교육을 마음 상처를 그 치유하고 이런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네. 혹시 해요 그것도? 네. 요즘도 매주 목요일마다 하고요. 저희가 코칭 센터는 지금 이제 10년 됐어요. 예. 네. 저도 그때 그걸 네네. 받으면서요. 저희 그때도 네. 임신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때도 지금 4개월이었고 예, 네, 네. 그때 겨울에 받았어요, 제가. 그때도 첫 애가 4개월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대표님한테 와서 또 이제 그 연극을 하면서 그때도 4개월이었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두 아이는 다 이제 네. 대표님 손을 거쳐가면서 이제 세조위를 거쳐가면서 네. 나오는데 또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그 탈북민 의료 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아. 저는 저 두 아이가 다 정말 이제 세조위에서 지원하는 그 의료 시스템, 의료 그 지원에 의해서 네. 제가 이제 그 분만을 할 때 다 수술을 네네. 해서 나잖아요 두 번 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으셨군요. 네, 네. 그렇게 정말 고소 알차게 그렇게 써먹지 않았습니까? 고소. 네. 네. 그 저희 의료 지원은 저도 정말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대단해요. 예, 저희가 2003년도에 북한 탈북민 정지원 센터를 만들고 처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니야 다른 거 없어 그냥 이분들. 취업만 되면 알선해주면 그걸로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모든 게 다 됐겠지. 그렇죠. 그때는 저도 잘 몰랐을 때니까 탈북민들을. 그런데 아직 그때만 해도요. 저희가 15년 전만 해도 탈북민 하면 야 그 무슨 뭐 이상한 사람들 온 거 아니야 막 이랬을 때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 탈북민에 대한 이해도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탈북민 하면 북한 사람들, 북한 사람하고 뭐 정권 막 이렇게 좀 예, 그렇게 같이 이렇게 연상이 됐던 이제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사람 뭐 알며 이렇게 해서 취업도 해주고 그러는데 아예 뭐 그 사람들 뭐 주민등록은 있어요. 일하다 도망가면 어떡해요. 누가 그 사람들을 뭐 어? 저기 개런티 할 건데요. 막 이랬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알며 이제 우리 저기 이사분들하고 해서 이렇게 취업을 시켜주려면 이제 여기는 인터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가는 거야. 그렇게 나는 어렵게 그 기회를 만들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얼마나 무식한 줄 아세요? 처음에 꾀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원에다 전화를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 이렇게 많이 아픕니까? 그랬더니 진짜 많이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2005년부터 시작한 게 아 이거 아무리 취업시켜줘도 이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취업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북한인들쯤 이제 의료 지원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니 저 좀 봐요. 솔직히 있잖아요. 네. 첫째 아이를 출산한다면요. 솔직히 그게 여자들이 네. 산후조리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보름만에 켜나가서 툭툭툭 가만히질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그 지원을 잘 받고 정말 깔끔하게 수술이 잘 돼가지고 네. 또 이번에 했을 때도 또 이제 배를 푹 째고 지금 예 저는 이제 신용카드부터 긁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도 또 한 달 만에 복귀해서 또 가서 이제 사발을 또 닦고 막 가만 못 있어요. 네. 예, 진짜. 저희가 그 지금 한 3만 3천 명 정도 와 있잖아요. 네. 의료 지원 환자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대충. 예. 저희가 12,000명 정도 됩니다. 의료 지원을 지금 14년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5개 병원에 저희가 북한이 탈주민 5개 어디 예, 어디예요?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예, 저희가 1호 상담실이 있는 곳이 예. 그 국립중앙의료원. 아, 국립의료원 두 아이 다 국립에서 예. 거기는 2006년도부터 저희가 아, 네네. 예, 상담실 그리고... 만들면서 했고, 그러니까 2호가 어디냐면
충남대병원. 아, 충남대. 예, 예, 예. 예. 아, 충남대병원이고 예. 이제 3호가 인천적십자병원. 인천적십자. 예. 근데 이제 인천적십자병원은 저희가 올해부터 아. 예, 예. 왜냐면 거기 병원 이제 사정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4호가 서울의료원. 아. 의외네 여기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5호가 어디냐면 부산에 있는 백병원. 아. 예. 글로 가시면 그 북한탈 주민 저희 출신들이 상담사들이 뭐 그 전부 다 해주죠. 왜냐면 사실은 탈북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3부까지는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는 너무 의료 시설도 좋고 아유, 진짜 좋아요. 예, 의료보험 제도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사 이분들이 의료비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저희 또 상담사들이 거기에 또 그 병원 안에 또 이런 직원들하고 연계하고 또 밖에 사람들하고 연계해서 그 물적 이런 자원들을 다 끌어다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료 지원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 저희가 장례도 치료드리고 그럴까요? 네. 그런 거를 다 합니다. 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의료 지원 14년 했다라는 거는 아직도 저는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이게 14년 동안 강산이 변하고 변하고 이런 세월을 지속적으로 이런 걸 해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제 이제 저를 구독해 주시고 있는 시청자분들 속에는요 북한 이탈 주민들도 적지 않게 네.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고 정말 급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말씀해 드린 이 다섯 가지 제가 또 이제 조목조목 이제 또 자막을 예쁘게 달아 놓겠으니까 꼭 가서 그런 의료 혜택을 보시고 또 이 고마운 이 혜택을 네. 주신 이 대한민국과 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요. 저희도 그런 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그 빨리빨리 그 병을 나서 건강한 이런 시민으로 거듭나서 또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경제활동을 하고 또 국가에 또 세금도 내고. 저요, 네. 아, 그게 죄송합니다. 이 국가를 위하는 거죠. 네. 네.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의 상처 얘기를 너무 잘 안 하시는데 네. 저 압니다 사실. 예, 저 들었어요. 이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밖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정말 더 말하면 또 이제 눈물 받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기회에 우리 대표님의 사무실로 제가 또 직접 네. 가서 한번 네. 그 기회를 꼭 주실 거죠, 대표님? 네, 아니 이렇게 또 저의 일을 또 이렇게 마음껏 또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진아 TV 아유 완전히 개성 하나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신민요 TV 주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보셨나요? 주변에 꼭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사람이나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손잡아서 함께 헤쳐나가는 것.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대표님께서 어찌 보게 되면 이런 선행의 개척자로서 저의 롤모델로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심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 잘 이러한 모습들을 따라 배우고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행하는 그런 것을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